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더 이상의 집값 자극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시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연장됐습니다. 지난해 4월 규제 지역으로 묶인 데 이어 1년 더 연장된 겁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인근 16개 단지 등입니다.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은 더 중요하다 하는 기조를 분명히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연장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속출하면서 집값 자극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구는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대비 4억 원이 뛰었습니다. 지난 15일 압구정 신현대 12차 전용 면적 155제곱미터는 59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가격 상승을 막을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의 의문도 제기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2년간 직접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전세를 끼우고 투자하는 갭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집값이 곧바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자극 불안이 커지면서 인수위에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